와, 바다 냄새 장난 아니던데? 야. 아이, 바다 냄새 장난 아니야. 어, 매점. 와, 바다 오, 냄새. 야, 자. 아, 농구공 뭔데? 아, 농구공 왜 여기 있는데? 아까는. 아, 어때? 우리 아까 질문. 야, 우리 질문. 일단 아까 질문. 렛츠고. 300만 원을 넘게 사용했을 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중단이 되는지, 어떤 피해를 받게 되는지, 이걸 계획하신 거에 있어서 혹시 행복하신지, 2021년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노력을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얻어갈 수 있는 돈, 그거에 대한 희망이 있는지. 와, 맞아. 주실 생각이 있으신 열정이에요. 있나요? 과연 시간이 중단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페널티는 어? 다 쓰면? 어.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아. 지금 너무 즐겁고. 만 원 더 쓸까? 안돼. 페널티 여쭤보자. 그건 한번 여쭤보자. 이거까지는 손해가 아니고 이득이야. 이거까지. 이거까지는 이득이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려드릴게요.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궁금합니다. 한 가지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오케이. 한 가지 이렇게 나오신다 이거죠? 한 가지가 아니어서? 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만 원 더 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 나도 만 원 더 써도 나쁘지 않아. 여기서 질문을 한 번 더 쓴다고? 아, 진짜 마지막 두 번. 만 원이면 확실하게 그냥 싹을 잘라내려고. 이게 20개예요? 그냥 페널티를 전부 다 말해달라 하면 되는 거. 그렇지. 그렇던데? 도대체 주신이냐? 자, 상우야. 한번 가자, 상우야. 가자.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페널티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근데 진짜 다 알려주실까? 구체적인 기준은 저희야. 네. 아니요, 저희 기준이죠. 우리 기준이 뭔데? 우리 기준이 뭔데? 페널티가 여러 가지가 있고, 야외도 가능하고, 야외 치침. 아니, 치침이야. 야외 치침인가 보다. 야, 됐다. 야, 설마 죽기까지 하겠어? 어쨌든 사실 페널티를 받을 만하다. 난 내가 생각했을 때 300만 원 이상을 쓰고 페널티도 그냥 가져가. 삼대하는 거야? 그리고 중단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오케이. 불도저 모드. 준비. 자, 그러면 영업 준비 중인데? 만 원 언제 시작해요? 저 질문 있습니다. 야, 그렇게 쓴다고? 아니 그냥 써. 그래, 쓰는 건 상관없는데 그래도 눈치는 보면서 쓰자. 오케이. 네, 영업이 언제 시작하는지 궁금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도 여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야, 근데 일단 뭐가 있느냐 보자. 구경만 해볼게요. 야, 진짜. 야, 진짜. 양치하지 마. 내일 수초 가서 하자. 뭐야? 왜요? 닌텐도. 이게 닌텐도야? 이게 스위치. 에? 싼데? 싸다. 뭐야, 왜 이렇게 싸? 야, TV 채널 이동 3만 원. 야. 말이야, 망고야. 야, 말이야, 망고야. 1시간 즐겨, 1시간. TV 채널 이동. 야, 낮잠 20만 원이야? 네? 낮잠? 이거는 인권을 아예 침해해버리는 거 아니야? 야, 이미 바람 맞을 때부터 또 다꾸 얼마야? 5만 원? 오, 다꾸는 할만하네. 이미 그냥 신나게 즐기는 게 맞았어. 맞아. 예, 여기 있는 거 다 하면 얼마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 질문입니다. 얼마예요? 얼마예요? 아, 여기에 닌텐도가 있었네. 야, 그냥 운동이나 하자. 전 솔직히 그러려고 하긴 했어요. 야, 앉아. 야, 진짜 많다. 나 일단 닌텐도 좀 해봐야겠는데? 자, 이제 20분 하겠습니다. 자, 나랑 탁구 칠 사람. 아, 나 일단 위에 가볼래. 아, 그래, 위에부터 가보자. 오케이. 야, 뭐야, 너 빌렸어 이미? 렛츠고! 야, 쟤 빌렸어? 야, 딱 이렇게 하면 돼. 자, 이제 다른 생각 할 필요 없이 딱 진짜 신나게 쓰고, 신나게 놀고, 그 다음에 신나게 벌칙 하면 됐다. 그래? 멋있게, 신나게 멋있게. 근데 이거밖에 없어? 밑에 더 있는데? 더 있어, 더 갖고 와. 아, 더 갖고 와? 어. 야, 얼마죠? 그러면 닌텐도 스위치를 한 60분 할까? 아니야, 50분? 50분? 오케이, 50분 할게. 플렉스다. 50만. 멋진데? 그럼 이거 다 가져가도 돼요? 우리가 6명이잖아. 6명 다 같이 할 수 있나? 6명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저거 게임. 나 안 할 거야. 아, 너 안 할 거야? 네. 저도 안 할 거야. 그럼 4개? 성훈 나랑 탁구 칠래? 나 4개.
너 못하네. 와, 상관 없어. 제 말 성나게 한다. 알았어. 미안해. 와. 저 이걸 조금 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누가 쓰시던 거예요? 어? 저야 배드민턴 아니에요? 팀이 원래 그럼 갖고 계시던 거예요? 혹시 피디님 저희 질문 개수도 세고 계신 거예요? 막 한다 이 질문이. 당당한다. 뭐 할래요? 내가 두 개 더 가져왔거든? 오케이. 나도 껴줘 빨리. 이게 두 명이서 밖에 못하는 거 같은데? 같이 해야 되는 거. 아 이거 거네. 잠깐만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 어. 맞지? 너 하나 갖고 와. 하나 갖고 오면 돼. 야 이것도 알겠어. 안 되는데? 아, 저 이거 하나만 더 해요. 아, 제가 두 개를 가져갔는데 양손에 들고 해야 된대요, 애들이. 페널티가 넘어가는 금액의 양에 따라 심해진다. 그럼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네. 저거 만나고. 야, 오케이. 야구 해볼래, 야구? 야구? 야구 좋지? 2인용인 것 같아, 이거. 50만 원이야. 어? 50만 원이야? 50만 원이야. 150이라고? 야야야 당장 갖다 놔. 야 어차피 근데 3인이서 하는 게 있어. 그걸 하자. 10만 원인데? 10만 원인데 50분이잖아. 너 왜 50분 했어? 밑에 애들이. 애들 안 하는데 50분 한다 그랬어? 어, 애들이 있었다고? 이거. 마리오가 3인이야. 와 이런 거 중요하지. 뭘 고르냐에 따라서? 꼴찌 뭐 해야지. 꼴찌 뭐 해야지. 우리 셋 중에 한 명. 고기 굽기. 오케이. 그리고 저기서도 셋 중에 한 명 뭐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래. 하고. 이번 판으로 간다. 야야야, 내가 좀 북한 애가 죽었는데. 이러면 안 돼. 진짜 미치겠다. 오케이. 지민이가 고기를 구울 거예요. 지민이가 고기를 구울 거예요. 아, 임지맨은 고기를 구울 거예요. 탁구 하자. 한 번만 하자. 어차피 돈 쓰는 거. 탁구 얼마 안 해. 5만 원밖에 안 해. 아, 있어. 1대1을 잘해. 저 탁구 책 좀 주십시오. 탁구 공. 탁구 그건 밖에 있어. 1대요. 오케이. 가져와. 잃어버리면 5만 원이야. 찾았는데 못 건. 네 저거. 응? 어? 아무리 다 잘라야지 꺼낼 수 있어. 어디 있는데? 못 꺼내네. 그냥 카메라 분들은 우리 편이거든? 그냥 비밀로 하자. 여기 계신데요? 뭐예요? 특가셀 노래방이 10분에 만 원이요? 카이어보다 싸다. 10분에 만 원이면 아, 뭐. 근데 저희는 이게 남아있어. 50분이 남아있어서. 아, 그래도 갔다 와볼까? 한번 갔다 와볼까? 그래. 이거 그럼 타이머 스톱해놔도 되나요? 어? 그래도 되나요? 야 얘들아 특가 그러면 10분에 만 원이면 한 20분? 20분? 뭐 뭔데? 노래방 2만 세일이래. 노래. 특가 세일이래. 어, 어. 근데 그것보다 누가 닌텐도 50분을 질렀다는. 그러니까 누가 50분 한 거야? 진짜 필요 없네. 몰라. 진짜. 두 개 얼마예요? 아 잠깐 이거 원래 자 고기 먹자. 이거 우리 숙소 앞에 한 200원 하면 돼. 구매할게요. 아, 곳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 구매한다고? 어, 아니 구매하자. 아 근데 이거 다 먹고 싶긴 한다. 어? 아. 와 진짜 뒤통수 좋네 이거는. 아니 나 알싸 알싸 나도 알 아니 간주 점프가 3,000원이고 점수제. 야 그냥 편하게 하자. 그래 아무 노래나 불러. 이 책을 보고 해야겠네. 그치. 어 그러네. 책을 보고 찾아. 책 찾는데 어우 노래 찾기. 여기서 뭐예요? 어, 뭐야 이거 책 얼마야? 아 이거는 책은 무료야. 무료야. 어 그럼 되네. 그럼 와. 어우 이제 너여미 이야기. 예? 에이 어. 손 들어봐. My brother sister Come on 하하 고마 이야기 yo hey yo reggae okay let's go everybody 모두 put your hands up 죽지 않아 이도 작용 못 생겼는데 저도요
가진 것도 하나 없는데 전도연 네가 작아서 나는 행복해 세상 모든 것을 우러러볼 수 있으니까 나는 행복해 네 눈말이 지문 가이드 소재 소녀 도르의 스파르타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오오오 나는 죽지 않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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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the world. Seas will rise when I gave the word. Now in the morning I sleep alone. Sweep the streets I used to own.노래방 책이 5,000원이었어. 아? 어? 어? 뭐라고? 이게 어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아, 나 몰랐어. 어차피 우리 300만 넘지 않았어요? 아, 넘었죠. 넘었어. 300만. 누가 닌텐도 50분 하고 20분도 안 했어. 나 20분만 하려 그랬는데. 네,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자. 저희 퇴실 청소비가 50만 원이에요. 퇴실 청소비요? 형 얼마 썼어요? 150만원 썼죠? 아니 퇴실 청소비가 왜 나와요? 형이 청소 싹 하고 나가요? 일단은 밥부터 먹고 하자. 돈이 없잖아요. 아, 그 어디 벌칙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냥 이제 몸을 때우는 거야. 아~ 히든 메뉴 힘의 다섯 개. 아 일단 일단 히든 메뉴 하나 시켜보고 양이 얼마나인지나 볼까? 아니 아 야, 그럼 히든 아니 만 원으로 히든 메뉴 뭐예요? 물어보자. 오. 히든 메뉴가 어떤 음식의 어떤 메뉴인가요? 몇 그램인가요? 이거다. 이거다.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달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전체 다. 여기. 근데 우리 이래야 되냐? 이제 와서 벌칙 무서워하겠네. 그래. 너무 늦었다. 야, 먹어보고 부족하면 더 시키면 돼. 야, 우리 여섯 명 다 있으니까 고기 굽는 사람 정하자. 여섯 명 다 있으니까. 네. 아까 여섯 명 다 있으니까. 아니야. 아 근데 잠깐 잠깐. 네. 네. 얼마 남았어요? 4만 원밖에 안 남았어. 형 이거 시켜. 곱하기? 묶고 더블로 가자. 야 근데 500g 양이 많지 않은데? 일단 저희 고기 500g이랑 그 햇반 하나만 일단 더 주시겠습니까? 뭐야? 베인이 굽고 있네. 야 잠깐만. 아니 넣게 안 넣게. 저희 불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저희 목장갑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집기류 세트도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래 다 해. 이 탕진의 숲에서 모든 걸 탕진하고 가겠습니다. 야 이거 한 몇백만 원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옆에서 응원 좀 해줘. 화이팅! 휴대폰 답해주세요. 화이팅! 김치 하나인가요? 두 접시만 더 부탁드립니다. 김치 두 접시만 더 부탁드립니다. 배추 통으로 통 정도는 나올 줄 알아. 요즘 김치값이 금값이래. 그래? 어. 야 너무 찬다. 어떡하냐. 얘도 못 굽는데? 지민아? 근데 왜 베인이 가서 굽고 있는 거야? 내가 굽는다니까 자기가 굽는데.
그 요리사의 본능이 있나 봐. 네. 아, 얘네가 하면 다 탈 것 같아. 오! 숙제. 그거 구우면서 드세요. 저희도 먹을게요. 네, 나 먹으려고 지금. 먹어. 대단히만. 소금 찍어 줄까요? 괜찮아. 빵 왔어? 아. 빵 왔어? 아, 맛있다. 여. 맛있네. 맛있네. 우리가 왜 100만 원 남긴다는 생각을 했을까?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 진짜. 이렇게 행복한 것을 두고. 100만 원을 줘도 300만 원을 줘도 이 순간의 행복은 살 수 없어. 응? 유남생? 야, 고기 진짜 먹어. 맛있다. 고기 더 안 먹어도 되지? 네? 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럼 시켜? 고기 700g 하겠습니다. 저희 된장찌개도 주문하겠습니다. 네. 이것만 주면 돼요? 응. 김치 구우면 대박이겠다. 근데 저기선 못 굽지 않아? 저기는 못 굽지. 절판이라. 맛있다. 호일 있으면 구울 수 있어. 호일 있대요. 호일은 얼마일까? 저 서비스래요. 오, 서비스 오케이 가져. 어, 진짜요? 오, 와, 감사합니다, 아저씨. 야, 후폭풍이 두렵긴 하다. 과연 어떤 어마어마한. 그래, 그래 많이 먹고 운동하면 돼. 근데 그게 걱정이었던 거야, 상우야? 네. 걱정이 잘못됐는데? 뭘 걱정해야 돼요? 도마주 고기 된장찌개 나왔습니다. 네. 네. 어떻게 나와, 된장찌개? 두부만 자르래. 두부만? 찌개 끓이기. 근데 그게 3만 원이야? 빰바라밤밤밤밤밤. 맛있습니까, 중부님? 중부님, 돈 관리 어떻게 된 거예요, 돈 관리? 임총무님 돈이 다 사라졌던데. 돈 관리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님? 내가 봤을 때 이번에 300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았어. 처음에 300만 원이라 들었을 때 행복했는데. 아, 저 그럼 펩시 하나만 먹겠습니다. 어, 나도 사이다 하나 먹어야겠다. 나 된장찌개 안 먹었는데? 안 익었어, 심지어. 나 된장찌개 시킨 사람 누구야? 어, 나. 밥 다 말아 먹어라. 환경부담금 있으면 안 된다. 아, 맞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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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오! 야, 냄새 좋다. 평형, 다 마셔버려요, 그냥. 아니. 남기면 안 되는 거잖아. 병이 뜨거운... 이건 돈을 떠나서 아니, 음식을 맞아. 남기면 안 돼. 그럼 와서 참가할래? 먹는 거죠? 저건 내가 시키지 않았어. 이건 먹어줘야 돼, 진짜. 담배 스프레이. 양파 맛있다. 응. 아, 두부가 너무 맛있어. 두부? 응. 다행이네. 뭔가 두려워진다, 벌칙이. 야, 음식 많다. 엄청 많아. 그러면 환경부담 거 얼마야? 그 형이 인당 5천 원. 근데 지금부터 얼마나 먹냐에 따라 달렸어. 어. 이거 다 먹지. 진짜 넌 영웅 되는 거야. 아무튼 그러면 우리 캠프파이어 하러 가볼까? 그래요. 벤 형은 여기서 먹고 있겠습니다. 벤은 여기 와서 캠프파이어 하러 가자. 아니면 캠프파이어 하면서 같이 먹어요, 형. 좋다, 좋다. 괜찮은데? 차 먹어. 응, 캠프파이어 하러 갈까? 정리를 좀 캠프파이어. 해볼까? 어, 정리를 좀 하고 캠프파이어 하러 가자. 낮에 대시 교훈이 있네. 그냥 처음부터 열심히 쓸걸, 이럴 거면. 아, 그런 교훈이었어? 네. 각자 얻은 게 다 다르네. 그니까. 뭔가 사람이 되게 검소해지네. 자,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다. 왔습니다. 우리 얼마 그래서... 썼냐? 오늘 저에게 주어진 금액은 얼마였죠? 300! 500만 원 아니었나요? 결국에 초과를 했죠? 해버렸어요. 아니, 얼마 나왔어? 계산 해봤어요? 예상? 네. 525만 원. 아, 진짜로? 근데 너 계산 언제부터 안 했어? 뭐 일찍 안 했지. 아니야, 나 진짜 계산 열심히, 아, 열심히 초반에 진짜 해서. 열심히 했어. 우리 음식 먹을 때 뭐지? 여기서 우리 점심 매점? 뷔페. 아, 뷔페. 뷔페까지 진짜 열심히 했다. 아. 그리고 이제 매점 시간이 시작됐어. 아. 네가 닌텐도 150만 아니, 원치를 너 했어 안 했어? 야, 솔직히 했어. 인정해. 50분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 50분 너무 플렉스 아니냐? 거기서부터 아, 이제는 못 세겠다. 이제 그냥 내가 총무가 의미가 없다. 어찌 됐건 처음에는 돈을 가져갈 욕심이 있었지만 신나게 놀았지 않습니까? 신나게 논 만큼 대가를 치러야지. 그치. 와우. 530. 저 600, 620 아니면 590 예상합니다.
얼마야 얼마야? 한 700 나왔나? 정무가 뒷자리부터 얘기해줘요. 맨 뒤부터. 공! 공! 오케이! 공! 공! 3! 3! 300원! 오케이! 300원! 그 다음 3! 3! 3! 6! 6! 0! 0! 5! 5,063,300원. 오, 내 예상보다 100만원 적게 나왔네. 괜찮은데? 야, 괜찮다. 200만원이나 오버했으니까. 대가를 과연 어떤 대가가 우리를 반기고 있을지. 야, 뭐야 뭐야. 자, 이거 드리겠습니다. 네? 손 들고 이거 손 들고. 비즈 팔찌 한 개. 뭐? 어? 비즈 팔찌를 한 개 만드는 것 같습니다. 1,000원이요? 네. 1,000원이요? 1,000원이요? 양파 한 망 까기 5만원. 오, 한 망. 야, 우리 200만원 까야 돼. 마늘 한 접 까기 5만원. 한 접이 그거 아니야? 한 그 이거 그거 그물.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 할게요. 뭔데 뭔데 말해주세요. 아, 일단 읽어봐. 얼음물 발 담그기 2분 30만원. 얼음물 등목 1회 50만원.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야, 좋네. 가자. 1회에 50만원이야. 오. 그러니까 여러 번 해도 되는 거야. 1분이니까 2분 하면 돼. 상호야 4분, 상호야 4분, 상호야 4분. 뭐 4분, 4분 대야 다 할게. 오케이. 나 김상호야. 오케이. 아, 나도 알지 상호야. 나 김상호야. 나 김상호야. 여기서 딱 하고 저기 따뜻한 물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 발 담그자. 좋아, 나쁘지 않아. 그럼 이거 어때? 너네가 2분씩 하고 그럼 얼마냐? 그럼 200만 원. 그럼 너네 둘이 해. 아니 근데 진짜로 2분씩 할 거야? 난 등목 자신 있어. 등목 뭐 60초 두 번이잖아요. 이거 120번만 참으면 돼요. 그러면 아, 그럼 깔끔하게 두 번 세 번 하고 끝낼게요. 오, 막내들끼리 깔끔하잖아요. 그래 막내들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형님들. 이게 저스비 막내들. 야. 야, 형들이 잘 키웠네. 진짜 잘 키웠다. 진짜. 야, 이거 야, 이거 진짜 이럴 줄 아까 자전거 한 방 하려다 그냥 야, 우리가 승리잖아. 아니 괜찮아. 자, 우리가 평소에 동생을 잘 키웠어. 그러니까 잘 키. 전도연 김상우. 전도연 김상우. 누가 부어요? 누가 부어요? 멤버들 부나요? 아. 와. 와. 야. 와, 추워. 내가 춥다. 나 간다. 엎드리면 바로 부어요. 엎드려 있어. 야, 기다려. 올. 꽉 채워. 얼음 많이? 아, 물 많이. 이거 잘 가라. 하나, 둘, 셋. 갈게. 간다. 하나, 둘. 와! 한 번 더. 야, 바지 안 젖게 바지. 아니다. 건너. 잠깐만. 야, 일로와. 빨리 케어. 상호야. 형이 사랑하는 거지. 가자. 상호야, 엉덩이를 바짝 들어. 빨리 해달래. 오케이. 갈게, 상호야. 이걸로. 자, 라스트. 라스트. 야, 상호야, 맞아. 야, 야, 성우야. 어우, 가리자. 아, 막내들이 역시 다 해주네. 그러니까. 아우. 아, 자전거 못 탄 게 난 한이 된다 오늘. 나도 아, 바다에서 자전거 타고 한 시간 있다가. 그러니까. 그럼 우리 멤버들 다 같이 딱 등목 딱 하고 난 미끼할게. 자, 일단은 마무리를 아주 짜릿하게 올 한 해의 걱정, 근심, 무겁던 그 마음의 짐 모두 이 얼음물에 씻겨 내려간 것 같아서. 진짜 맞아. 우리 상우는? 저는 이지 했어요, 이지. 이지 피지. Take it easy. 진짜? 전 솔직히 막 버피 테스트 150개 그런 거 시킬 줄 알고. 그럼 죽어. 그게 더 힘들다 진짜. 그리고 이로써 제 소원권. 아 맞다, 나 잊고 있었네. 소원이었지? 이게 소원이었지. 우리 소원이. 근데 우리랑 계획하던 게 맞나? 저는 뭔가 이게 되게 재밌었던 하루라고 생각이 드는 게,
계속 막 경로를 바꿨잖아요. 아,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나. 결국 이렇게 다 써가지고 이런 이렇게 멋있는 결과. 멋있는. 네. 못해요 오히려. 네. 그렇죠. 처음에 이제 한 60만 원 남겨서 10만 원씩 남기자라는 아. 그 바보 같은 생각을 한 일단 했으니까 창피하네요. 너무 창피하고요. 너무 창피하고요. 그리고 창피합니다. 오늘 후회되는 것들 하나씩 말해봅시다. 저는 오케이. 일단 자전거 못 타고 자전거 아까 신나게 타고 저희 그냥 다 같이 여기서 등록하면 맞아. 어땠을까? 야 자전거 좀 아쉬워. 자 조현 씨는요? 저 아까 과자를 그렇게 먹고 싶었거든요. 간지 군것질거리. 근데 참았어요. 쫀득이 불에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 내가 참고 안 먹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한 거 다 했어요. 자 페인 씨. 아 저는 뭐 한 거 그런 걸 떠나서 피디님 말에 쫄은 거. 눈치 보고 눈치 보고 눈치 보고 피디님이 이게 딱 막 다 사는데 어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텐데 뭔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왜 불안하지? 저는. 바닷가에서 사진을 좀 많이 찍고 아, 사진을 많이 받을 그러니까. 걸 아, 사진 한 그냥 한 명당 한 10개씩 찍을 걸 진짜 아, 진짜 그게 좀 아쉽네요. 또 그냥 예쁘게 쓸 걸 아, 그리고 아,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 일단 등록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 아 근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좀 마음이 아팠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마트형 건우가 진짜 해줄 줄 알았는데 아 자기가 한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해. 자기가 한다는 말은 제 애미 제가 이렇게 엎드릴 때 뭐라 했냐면 웃으면서 그러니까 평소에 형들 말 좀 잘 듣자 말 좀 잘 들어 이 자식아. 제 애미 제일 나빠. 오해야 오해야 오해야. 아 네 진짜 소원권으로 가장 크게 저희가 얻은 것은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나는 교훈을 얻은 엄마가 생겼는데. 근데 맞아요. 정말 큰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Right, Jose. 감사합니다. 안녕. 텐티 텐티가 젖었다.